리스왕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자, 진PD 여기 앉는 차 뭔지 아세요? 이거 BMW 차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 차량은 머슬카 쿠페형 SUV의 근본이죠. 바로 BMW X6 페이스드리프트 차량입니다. 팀장님, 이거 옛날에 팀장님이 타시지 않으셨어요? 진PD 저 나 갑자기 나 울컥할 뻔 했잖아. 나 예전에 이거 탔었잖아. 이거 이 페리 전 모델 온라인 에디션. 와, 옵션이 얼마나 좋던지. 휠도 22인치에 바우세우 윌킨스. 그때 한 석 달인가 넉 달 타면서 정말 제가 수입차가 이래서 좋구나. 뭔가 이 BMW 실키 6 6기통 엔진을 타는 부릉부릉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자, 이 차량도 바로 1억 3,140만 원에 X6 40i의 가솔린이죠. 그런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이게 페리가 되면서 뭐 요 눈매 좀 바뀌었고, 뭐 불드론 아이콘이 글로우, 그리고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 좀 더 이 신형 X5 이 페리 모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요 앞에만 바뀌고 돈을 비싸게 받느냐? 아니죠. 일단은 휠도 아주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휠도 이쁘게 바뀌고, 기본적으로 에어서스 들어가는 거는 예전 그대로예요. 그리고 옆 디자인도 페리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없죠. 뭐 소소하게 이런데 이제 블랙 하이골시작이 루프레일이랑 뭐 도어몰딩 이런 거 들어갔다는 점. 솔직히 뒷모습도 큰 변화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예전에 다 있던 거잖아요. 뭐 요 뒷모습 제 여기 힙처럼 빵빵하다. 그러면 뭐가 또 바뀌었느냐? 자, 그 부분 일단 GPT 여기 실내로 실내. 자, 페리의 비밀은 바로 요 실내에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스티어링은 예전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 그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요 뒤에 쫙 뻗어있는 파노라마 커브드 요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BMW X7 그리고 신형 7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요런 이제 하이그로시한 도어 트림, 그리고 요게 또 일루미네이티드 바, 요게 또 X5는 요 X5로 바뀌었고, X7도 X7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X6고 요 토글형으로 바뀐 부분, 시트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또 가격적으로 뭐가 메리트가 있느냐? 자, 페이스드리프트 되면서 바뀐 거 알아요? 진PD? 모르겠습니다. 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집중 안 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내 거 채널 조회수 나오겠어? 제대로 안 할 거야? 저 갑자기 물어보실 줄 몰랐어요. 집중하라고, 집중! 포커스! 집중! 자, X6 페리에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죠. 뭐냐?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뭐 룰을 잡아준다라든지,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이 향상됐다라든지, 이런 이제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앞에 헤드라이트 조금 바꾸고 요 뭐 모니터 좀 바꾸고 그러나서 돈을 저렇게 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X6를 왜 사냐? 요게 제가 또 운행을 해봤잖아요. 요건 지금 하만카든 스피커고 해서 뭔가 메리트가 없을 것 같지만, 진짜 주행 성능이 요런 패들 시프트 있죠. 요런 패들 시프트 요런 걸 하면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이 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약간 이거 가변 배기처럼 팝콘이 터지거든요. 제가 또 밟아 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느낌,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단점이 뭐냐? 뒷좌석이 조금 좁아요. 등받이 좀 세워져 있는 편이어서 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 조석은 정말 다이나믹한 운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야, 또 요거 간만에 보니까 좋네. 팀장님, X6 다이나믹 주행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자, 일단 이 차가 아까 가격이 1억 3천이 넘는데, 그럼 1억 3천 다 받을 거냐? 아이, 그럼 또 섭섭하죠. BMW는 뭡니까? 바로 프로모션 아닐까? 프로모션. X5도 요즘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지만 이 X6 같은 경우는 무려 1,400만 원 정도의 이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자, 제가 최대한 한번 땡겨볼게요. 그럼 거기에 끝이냐? 아니죠. 고급 유리막 코팅, 생활보 PPF, 코일 매트, 우산 쿠션 키링, 각종 수고 요금도 제가 빵빵빵하게 챙겨드리니까 X6 30D도 좋고 40i, M60i 전부 다 저 리스왕 김팀장에 문의 주시면요, 제가 최대 프로모션, 최대 서비스까지 제가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